자, 이번은 270페이지, 25번 문제죠. 다음에 해당하는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을 물어봤어요. 민간 사업자가 기숙사를 개발해서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공공에 귀속을 시켰다. 자, 민간 사업자가 부동산을 개발을 했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빌드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공공에 귀속을 시킨다. 그걸 트랜스퍼라고 그러죠. 그럼 벌써 이제 B, T로 일단 들어가게 되는 경우죠. 예, 그러면 거기서 B, T로 갈수 있는 애가 2번하고 예, 3번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거기 보시면 민간 사업자가 30년간 시설 관리 운영권을 갖고 공공은 그 시설을 임차해서 쓰고 있다. 그걸 리스라고 그러죠. 그죠? 예, 여기서 그 시설에 대해서 기숙사라든가 아니면 학교라든가 이런 애들은 요거를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받아서 투자비를 회수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요 시설을 짓고 이 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권은 민간에게 주되 그 시설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정부 등이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게 해주는 방식이죠. 그게 대표적인 게 BTL이죠. 예, 그래서 25번의 답은 예,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예, 3번. 예. 그래서 영문으로 조금만 익숙해지시면 쉽게 구할 수 있어요. 26번에 보시면, 이건 이제 기출에서, 자, 사회 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그럼 빌드죠.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자체에게 귀속이 된다, 그러면 트랜스퍼죠.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에 시설 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해서 사용 수익한다, 그러면 역시 BTL이죠. 근데 대신에 시설이 학교 시설, 문화 시설 등 시설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기 어려운 사회 기반 시설의 건설에 사업 방식에 쓰고 있다. 그러면 그게 BTL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26번에 BTL을 이제 구성하게 되니까 답이 4번.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수 있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27번에 보시면 다음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이제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이 나왔을 때 시설을 준공한 후에 소유권을 정부 또는 지자체에게 귀속을 시킨다. 그러면 BT죠. 대가로 받은 시설의 관리 운영권을 가지고 해당 시설을 직접 운영해서 수익을 획득하는 방식. 운영을 하니까 이게 BTO가 되는 거죠. Operate. 그러면 얘네는 뭐냐면 요 시설을 건설했을 때 시설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아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대표적인 사업으로 도로, 터널, 철도, 항만 등이 있고 시설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어서 자체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사회 기반 시설의 사업 방식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BTO가 들어가는 거는 답이 2번이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에 대해서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얘네가 의외로 간단하게 답을 맞출 수 있어요. 자, 뒤로 넘어가시면 자, 28번에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 방식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거를 물어봤어요. 사회 기반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자체에게 귀속이 된다. 그러면 일단 BT가 되겠죠. 그죠? 기억을 우리가 풀고 있는 거죠. 예, 그다음에 사업 시행자가 일정 기간에 시설 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시설을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해서 그러면 BTL이겠죠. 그럼 보기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BTL을 찾아봤더니 라가 BTL이에요. 그러면 지문을 살펴봤더니 기억이 라가 되는 애는 4번밖에 없어요. 그럼 얘는 답이 4번이죠. 그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사회 기반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자체에게 귀속이 되고 그러면 그게 또 BT가 되겠죠. 대신에 일정 기간에 시설 관리 운영권을 인정을 한다. 그럼 BTO가 되겠죠. 예, 그래서 BTO가 표현된 애가 마가 되겠죠. 예, 그래서 얘는 마. 그래서 결국은 얘네 따로따로 출제하다가 둘을 한 번에 묶어서 이렇게 출제했다는 얘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29번에 가서 보시면, 자, 민간 투자 사업의 유형인데요. 민간 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해서 시설을 건설하고 그러면 BT가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일정 기간 소유 및 운영을 한 후에 사업 기간 종료 후에 국가 또는 지자체 등에게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한다. 그럼 먼저 거기 보시면은, 건설을 하고 난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게 되면은,
일정 기간 소유 및 운영을 하니까 T가 아니라 먼저 O가 먼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소유권을 넘겨주니까 BOT가 되겠죠. 그 다음에 민간 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해서 시설을 건설을 하고, 예, 그럼 B가 되겠죠. 일정 기간 동안 타인에게 임대하니까 리스가 먼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사업 임대 기간 종료 후에 국가 또는 지자체 등에게 시설의 소유권을 인정해 주니까 얘는 BLT가 되겠죠. 그 다음에 D그세 민간 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해서 시설을 건설하고, 그 다음에 예, 운영과 함께 사업자가 당해설의 소유권과 운영권을 받는 방식, 그걸 BOO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조건이 다 부합이 된 애가 4번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리스가 먼저 나온다는 거죠. 먼저 임대를 해서 수익을 회수하고 다시 넘겨주는 구조.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면은 이런 방식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예,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 이게 자꾸 보고 연습을 조금씩 해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를 넘기면, 예, 관리가 나와 있죠. 예. 이 관리에 대한 거는요,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게 출제를 하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이 충분히 시험에서 나오면은, 예, 답을 맞출 수 있는, 예,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게 나오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30번 문제를 가서 보시면, 조금 올려볼까요? 예, 30번. 예. 자, 부동산 관리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를 물어봤을 때, 예, 현재 가장 진보적인 관리 방식이 외주 관리라는 것은요, 가장 전통적인 관리가 자치 관리예요. 예, 전통적으로 단독주택이나 소규모 건물들은 소유자가 직접 관리했다는 거고요. 자기 관리에서 위탁 관리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과도기적인 관리가 혼합 관리고, 예, 우리가 이제 이 건물의 규모나 이런 것들이 커짐에 따라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해서 생겨난 게 외주 관리 또는 간접 관리, 위탁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의 틀린 것을 보게 됐을 때 4번에 보시면 자관리에서 혼합관리로 가는 과도기적인 관리가 위탁관리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자가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넘어가기 전에 과도기적인 관리가 혼합관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관리하고 위탁관리의 특징, 장점을 따서 운영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1번에 보시면 부동산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물어봤을 때 1번에 보면 시설 관리가 시설의 자산 및 부채를 종합 관리하는 것으로 예, 적극적인 관리라고 그랬으니까 틀린 거죠. 예, 시설 관리는 소극적인 관리죠. 예, 적극적인 관리는 자산 관리를 지칭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기 관리 방식은 입주자와의 소통 측면에 있어서 위탁 관리 방식에 비해서 유리한 측면이 있다. 예, 그게 이제 답이 되는 거죠.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입주자하고의 소통도 좀 원활하고요. 뭔가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바로 그걸 개선해 줄 수 있는데 위탁 관리는 통해서 다시 소유자에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딜 수밖에 없죠. 그리고 위탁 관리는 이제 자관리 방식에 비해서 기밀 유지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잘못되어 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혼합관리 방식은 자관리 방식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할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게 혼합관리 방식의 대표적인 단점 중에 하나가 되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32번에 보면, 예, 부동산 관리에 관한 내용 중에서 틀린 거를 물어봤을 때, 예, 거기 보시면, 예, 부동산 관리에서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나타난다는 거는요. 예. 그러니까 좀 더 전문적인 어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뭐 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외주를 주는 거죠. 예. 회계 관리도 직접 하는 경우는 드물죠. 뭐 세무사를 이용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전통적인 오래된 관리 방식은 외주 관리가 아니라요. 예, 그거는 직접 자가 관리라고 보시면 돼요. 예,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예전에 전통적인 관리 방식은 자가관리예요. 옛날에는 단독주택이었고 건물의 규모도 크지 않았으니까 소유주가 직접 관리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업무용 빌딩의 위탁관리는 업무의 타성화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 맞는 거죠. 타성이라는 게 게으름이에요. 내 거니까 내가 귀찮으니까 그냥 아이고 다음 달에 할까 내년에 할까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건물에 대한 노후화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는데 외주를 주게 되면 정해진 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니까 그런 문제를 피할 수 있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53번에 보시게 되면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틀린 거를 물어봤어요. 53번이죠.
부동산의 기술적 관리 행위란 토지의 경우에 경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경계 측량을 실시하는 것을 우리가 기술적 관리라고 해요. 그리고 수익성 부동산의 관리는 순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건물 임대 시에 주차장 시설 및 광고시설의 이용 문제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은 경제적 관리라고 그랬을 때, 예, 그거는 잘못된 내용이라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계약 관리가 법률적 관리예요. 예, 그래서 그게 표현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 예.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관리라는 게요, 지극히 오지선다가 나오면 두세 개는 거의 상식적인 선에서 지문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게 이론이 아직 많이 발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시장에서는 부동산 관리가 되게 중요한데 이론으로는 아직은 조금은 체계가 덜 잡혔다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34번에 보시면 관리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거. 자, 1번에 도시와 건축 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해서 관리의 전문화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맞는 편이죠. 건축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 건물이 고층화, 대형화가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전용 부분은 소유자가 관리하더라도 공용 부분이 발생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또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게 되면, 부동산 관리자의 중요한 역할은 소유자의 수익 극대화 및 임차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지극히 예, 상식적인 내용이죠. 네, 4번에 보면 관리 방식 중에서 기밀 유지 및 보안 관리 측면에서는 위탁 관리가 더 유리하다 그러면 틀리죠. 예. 우리가 기밀 유지는요, 어쨌든 간에 자가 관리가 제일 좋은 거예요. 우리 집에 일어났던 일을 내가 밖에 나가서 떠들지만 않으면 모르는 거죠. 다 무슨 갑질에 대한 뭐 상황 이런 것들은 거기에 안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밖으로 퍼져나가는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6번을 가서 보시면 부동산 관리는 자산관리, 건물 및 임대차관리, 시설관리로 나눌 수 있더라. 다음에 부동산 관리 업무 중에서 시설관리에 속하지 않는 것을 물어봤을 때 요거는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풀 수가 있죠. 답이 2번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설비의 운전 및 보수나 에너지 관리나 보안 관리나 청소 관리는 다 시설 관리지만 부동산의 매입과 매각 관리는 자산 관리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자산 관리에 대한 항목은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7번을 보시면 부동산 관리에 관해서 다음 설명과 모두 관련 있는 걸 물어봤을 때 그래서 37번 문제를 보면 포트폴리오 관리, 부동산 투자의 위험 관리, 재투자, 재개발, 임대 마케팅, 이건 다 수익 창조, 창출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것에 관련된 거는 자산 관리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독적인 문제로 나오는 것도 결국 자산 관리밖에 없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이 자산 관리라는 것은요, 뒤에 38번에도 나와 있지만, 자산관리란 소유자나 기업의 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같은 경우 있죠. 대대적인 리모델링도 이것도 자산관리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예, 순임대차라고 돼 있는데요. 총수입 중에서 일정한 비율을 임대료로 지불한다. 그럼 2번이 틀린 거죠. 그거는 순임대차가 아니라 그거는 비율임대차가 되겠죠. 순임대차는 주로 공업용 부동산에 쓰는 개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5번에 보면 이제 혼합관리는요, 자관리가 곤란한 부분만 선별해서 위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얘기죠. 소유자가 청소 관리도 하고, 그 다음에 경비도 하고, 시설에 대한 관리, 이거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할 수 없는 부분만 위탁을 준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39번 문제를 보시면, 부동산 관리 형태별 장점과 단점을 설명한 것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을 물어봤을 때, 위탁 관리는 전문적인 관리니까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가 가능하겠죠. 예. 여기 이제 38번은 답이 2번이고요. 예. 그 다음에 자관리란 소유자의 의사능력과 지휘통제력이 발휘될 수 있고 의사결정과 업무 처리가 신속하겠죠. 자기 거니까. 그렇죠.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부분. 자, 그런데 그 신탁관리의 경우 신탁사는 관리 중에 발생한 대임 및 대물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면 틀리죠. 이게 신탁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요. 어쨌든 소유권이 신탁사 명의로 넘어가거든요. 그 기간 중에 발생한 책임은 다 신탁사의 책임이다. 이런 얘기죠. 관리 책임이.
예,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예, 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그다지 어렵지 않게 나온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41번 문제예요. 아, 요게 작년에 나온 문제거든요. 그래서 41번 문제를 보시면, 자, 뭐라고 해놨냐면, 다음 설명에 모두 해당하는 부동산 관리 방식을 물어봤어요.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높여줄 수 있다는 얘기죠. 제고라는 게. 건물 설비의 고도화에 대응할 수도 있고, 전문업자의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대형 건물의 관리에 유용하지만, 기밀 유지에 어려움이 있다. 그게 위탁 관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답이 2번의 위탁 관리. 그죠? 예, 그러니까 글로 갈 수밖에 없게, 예, 공공관리, 조합관리, 자연관리 이렇게 놨으니까 답이 2번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난이도가 그다지 어렵지 않게 나오기 때문에요. 각 관리 방식에 대한 장점, 단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숙지를 좀 해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42번도 위탁관리를 다시 문제가 나와 있지만 소규모 부동산보다는 대형 빌딩에 적합한 방식이고요. 경영 합리화를 통한 관리비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고 매너리즘 등 관리의 타성화를 방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임차인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은 자관리의 장점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42번에 2번. 아, 물론 위탁관리라고 해서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란 부분은 없는데 근데 아무래도 자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 보면 좀 더 부드럽거나 뭐 이렇게 친절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좀 더 업무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굳이 예를 들다면 이제 그렇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이 44번 문제에서부터가 이게 임대료 계산하는 건데요. 예, 거기 보시면은 갑은 A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B 상가 85평방미터를 임차하기로 했는데 기본 임대료로 월 10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고요. 월 총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할 때 초과분의 5%를 추가 임대료를 지불한다고 임대차 계약을 했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달의 총소득이 3억 원이라면 이때 지불해야 되는 총 임대료가 얼마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기본 임대료로 100만 원 주기로 했어요. 근데 1억을 초과하게 되면 1억에 5%에 대한 추가 임대료 준다고 했는데 기본 임대료가 1억을 우리가 가정했는데 이번에 3억이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얼마가? 2억이. 그럼 2억에 대한 5%가 되겠죠. 예, 2억에 5%가 되면 1천만 원이죠. 그죠? 그럼 기본 임대료 100만 원에다가 추가 임대료 1천만 원 합하면 1,100만 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답이 2번. 그래서 이게 기본 임대료 계산할 때 간단한 문제는 거의 뭐 암산 수준으로 계산이 가능하죠. 근데 45번에 봤더니 A회사는 분양면적 500평방미터의 매장을 손익분기점 매출액 이하이면 기본 임대료만 부담하고요.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해서 일정한 임대료를 적용한 추가 임대료를 가산하는 비율 임대차 방식으로 임차를 하고자 했다. 이런 얘기죠. 1년 동안 A회사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 임대료를 물어봤어요. 예. 거기 보시면 기본 임대료가 분양 면적당 6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예, 근데 이게 6만 원인데, 임대 면적이 얼마냐면 500이죠. 예. 500평방미터에다가 6만 원을 곱하게 되면 기본 임대료가 3천만 원이란 얘기죠. 자, 그런데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5천만 원인데 얘를 초과하면은 초과 매출액에 대한 10% 주기로 했대요. 자, 그런데 초과 매출액이 얼마냐면 거기 보면은 1억 원이 되겠죠. 예, 왜 그러냐면 거기 구성이 되어 있는 것처럼 예상 매출액이 평방미터당 예를 들어서 20만 원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예상 매출액이 500에다가 20만 원을 곱하게 되면 1억이 나오죠. 그죠? 예, 거기 보면은 매출액이, 거기 보면 예, 20만 원이고요. 이게 500평방미터니까. 그죠? 예, 그러면 얘가 1억 원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런데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5천만 원인데, 5천만 원이 초과로 발생했잖아요. 그죠? 그 5천에, 예를 들어서, 거기 나온 대로 몇 프로를 추가로 주면 10%. 5천에 10%면 500이잖아요. 500만 원을 추가로 줘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기본 임대료가 3천에다가 500을 추가로 하게 되면 3,500. 그럼 4번이 되겠죠.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46번을 보시면, 임차인 A는 작년 1년 동안 분양 면적 1000평방미터의 매장을 비임대차 방식으로 임차했는데요. 계약 내용에 따르면 손익분기점 매출액 이하면 기본 임대료만 주고, 예, 그 다음에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해서는 일정한 임대료를 적용한 후에 추가 임대료를 기본 임대료에 가산하도록 했을 때, 전년도 연 임대료로 총 5,500만원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 계약 내용에 따른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얼마냐, 이런 얘기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본 임대료가 1000평방미터인데요. 예, 기본 임대료로 얼마를 주기로 했냐면 5만원을 주기로 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5,000만원이죠. 근데 전년도에 5,500을 지불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추가로 지불한 금액이 500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따라 기본 임대료를 몇 프로 주기로 했냐면 5%를 주기로 했죠. 그럼 500만원을 0.05로 이걸 할인하게 되면 그러면 1억 원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러면 매출액이 이제 평당 얼마가 되냐면, 예, 30만 원이거든요. 분양 면적. 근데 30만 원이면 1000평방미터에다가 30만 원을 곱하게 되면은 이게 3억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5만 원을 더 줬다는 얘기는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2억이란 얘기죠. 근데 매출액이 3억이 나와서 1억만큼에 대한 추가 소득이 발생했으니까 1억의 5%, 그러니까는 500만 원에 대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추가로 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46번의 답이 5번의 2억 원이 된다, 이런 얘기죠. 요게 계산 문제가 두 번 정도 인용이 된 다음에 더 이상은 나오지는 않고 있죠. 예,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47번에 보시면 건물의 내용 연수를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거를 물어봤을 때, 건물의 내용 연수는 관리자의 태도라든가 시공 상태, 입지 조건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 건물의 내용 연수 수명은 3번 지문에 나온 것처럼 조세 부과라든가 중개 및 부동산 평가 활동이 필요하죠.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게 부동산 거래할 때 건물의 상태를 물어보죠. 지은 지 몇 년 됐느냐.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옳지 않은 거는 2번이 되겠죠. 법적 내용 연수와 경제적 내용 연수는 경우에 따라 물리적 내용 연수보다 길다라고 돼 있는데, 물리적 내용 연수보다 길 수는 없죠. 예. 물리적 내용 연수는 건물이 지어져서 철거될 때까지 전체 연수로 수명을 얘기하기 때문에, 경제적 내용 연수라는 것도 기간을 연장하려고 그러면 물리적 실체가 존재해야 그거를 기초로 연장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2번이 잘못되어 있고요. 빌딩의 물리적 기능적 유용성이 일반적으로 가장 높게, 물리적인 유용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신축 단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이 이건 3번. 네. 그래서 이 관리 쪽에서는요, 그다지 어렵지 않게 문제가 언급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적응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케팅에서 문제가 나오게 되면요, 거의 마케팅 전략에서 95% 이상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49번에 보시면 부동산 이제 마케팅에 대한 거죠. 자, 마케팅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을 물어봤을 때, 부동산 상품의 마케팅 계획할 때는요, 품질, 설계, 입지 조건, 상표, 예,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야 되겠고요. 부동산 마케팅은 부동산 자체 마케팅이 있죠. 토지와 건물의 공급 마케팅이라든가 분양 마케팅, 그 다음에 부동산 서비스에 관련된 마케팅도 할 수 있고요. 부동산 증권에 대한 마케팅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리고 이제 마케팅 전략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은 공급자 위주의 마케팅 전략이고요.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은 수요자 위주의 마케팅 전략이고, 관계 마케팅 전략은 요거는 수요자하고 공급자 간의 지속적인 상호관계에 초점을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3번 지문을 보시면 고객점의 마케팅 전략이란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 과정의 각 단계에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그 심리적인 접점을 우리가 마련을 하는 것이 고객점의 마케팅 전략이죠. 예, 그래서 이제 4번에 보면 공급자의 전략 차원에서 표적 시장을 선점하거나 틈새 시장을 점유하는 것을 관계 마케팅이다 그러면 걔가 틀린 거죠. 예, 그게 공급자 위주에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건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 자체도 틀리게 유도하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50번에 보시면 부동산 마케팅 전략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1번을 보시면, 이게 이제 1번이 답이죠. 거기 보면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 소비자의, 그러면 틀리죠. 소비자를 위주라는 거는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죠. 시장 점유가 아니라. 예. 그 다음에 이제 표정 시장 선정 전략 중에서 세분화된 수요자 집단에서 경쟁 상황과 자신의 능력을 고려해서 가장 자신 있는 수요자 집단을 찾아내는 걸 얘기한다는 얘기죠. 예, 그게 왜냐면 시장을 연령대로 보면은 뭐 10대도 있고 20대도 있고 30대, 40대, 50대 이렇게 쭉 나눠져 있으면 최신 기기라든가 뭐 아이폰 뭐 이런 것들이 개발 출시가 되게 되면 아무래도 공략의 우선 대상은 10대, 20대가 주 타켓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세분화된 시장 중에서 가장 자신 있게 공략할 수 있는 시장을 선택하라는 것을 우리가 표적 시장 선정 전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차별화 전략이라는 건요. 제품이 어떤 이제 차별화를 도모하는 경우죠. 요즘은 물건들을 다 잘 만들어요. 예, 그러면 똑같이 잘 만드는 것 중에서 하나의 이미지가 고객에게 각인이 됐을 때 AS는 A회사가 제일 잘해. 예, 그런 식의 어떤 차별화 전략을 도모하는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51번에 부동산 마케팅 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물어봤을 때 자,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은 아이디어의 원리에 기반을 두면서, 그건 틀리죠. 아이디어의 원리에 기반을 두는 것은 고객 점유 마케팅에서 우리가 고수화 마케팅이라고 그랬어요. 고객 점유는 수요자 입장에서 아이디어의 원리를 활용하는 전략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 공급자 위주라고 하면 틀리죠. 고객 점유는 수요자 위주의 마케팅 전략이다. 자, 그랬을 때 4번에 보면요. SDP 전략을 물어봤을 때 SDP는 마켓 세그멘테이션, 그죠? 그 다음에 타겟팅, 예, 그 다음에 포지셔닝에 대한 차별화를 얘기하는데 거기는 판매 촉진이 들어갔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4번에는 포지셔닝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예, 이게 들어와야 되는데 예, 프로모션이 들어와 있어서 틀렸다. 이런 얘기죠, 4번이. 그리고 5번에 보면 이 마케팅 믹스 전략은요. 제품, 가격, 유통 전략, 포지셔닝으로 되어 있다는 게 틀린 거죠. 그게 프로모션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4번하고 5번의 영문의 표현이 바뀐 거죠. 예. 그래서 답은 3번에 관계 마케팅 전략은 생산자하고 소비자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마케팅 효과를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 51번 문제에서 답은 예, 3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마케팅 전략도요. 이 안에서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만 알아도 구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이제 52번하고 54번이 32회 때 두 문제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52번에 보시면요. 자, 틀린 걸 고르라고 그랬을 때 1번에 보면 시장이 공급자 우위에서 수요자 우위의 시장으로 전환이 되면 마케팅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가 되죠. 분양만 하면 팔리던 시대는 지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비자의 개성, 소비자가 원하는 거, 예, 이런 거를 잘 감안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SB 전략은 고객 집단을 세분화하고 표적 시장을 선정해서 효과적으로 판매 촉진한다는 게 틀린 거죠. 판매 촉진이 아니라 포지셔닝, 차별화를 도모해야 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3번에 경쟁사의 가격을 추정해야 될 때 가격 전략으로 시가 전략을 이용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여기서 차별화를 도모하는 게 2번이죠, 2번. 예, 그래서 2번이 이제 답이 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경쟁사의 가격을 추정해야 될 때가 시가 전략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시가 전략이라는 게 이게 프라이스 리더가 될 수도 있고요. 내가 그러니까 시장 가격을 선도할 수도 있고 아니면 경쟁사가 정한 가격을 내가 그대로 쫓아가는 프라이스 테이커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 52번에는 답이 2번 이렇게 준 거고요. 그 다음에 53번에서는요. 옳은 거를 물어봤을 때 거기 보시면 바이럴 마케팅이 처음 나온 거예요. 여기 바이럴이라는 게 바이러스의 어떤 형용사적인 표현인데 스며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예를 들어서 SNS라든가 블로그라든가 이걸 통해 가지고 이 안에서 입소문처럼 퍼져나가게 하는 전략을 우리가 바이럴 마케팅 전략이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맞는 거는 1번이 되겠고요. 2번에 보면 분양 성공을 위해 아파트 브랜드를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고객의 인식에 각인시키도록 하는 전략이 있죠. 그게 시장 세분화가 아니라 그게 포지셔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즘은 브랜드의 이미지가 참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아파트 분양 모델하우스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서 자동차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것은 유통 경로가 아니라 프로모션, 판매 촉진 전략에 해당이 되겠죠. 아파트의 차별화를 위해서 커뮤니티 시설에 헬스장, 골프 연습장을 설치하는 것은 제품 전략, 프로덕트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에서 아이다의 원리는 주의, 관심, 결정, 행동이라고 그랬을 때 결정하고 행동에 대한 표현이 우리가 이제 표현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attention, 주의를 끌어야겠죠. 예, 그 다음에 관심, interest, 흥미를 유발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desire라고 해서 욕망을, 갖고 싶은 욕망을 불러일으켜야 되고 그게 행동, 액션으로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결정이라고 해서 잘못되어 있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53번에는 답이 1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나온 게 54번 문제예요. 예, 54번의 문제를 보시면 예, 시장 점유 전략은 수요자 측면의 접근으로 목표 시장을 선점하거나 예, 그 다음에 점유율을 높이는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예.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보시게 되면은 시장 점유 전략은 수요자 측면의 접근이 아니죠. 공급자 측면의 접근이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쉽게 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2번에 봤더니 적은 가격 전략이라고 돼 있어요.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으로 다양한 수요자들의 구매를 유입하고 구매량을 눌리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가격을 다르게 해서 판매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냐면 가전제품에서 노트북 같은 경우도 제품 가격이 다 틀려요. 근데 똑같은 이 제품명인데도 가격 차이가 있는 거는 안에 이제 사양들이 다 틀리겠죠. 그걸 이제 소비자들이 잘 모를 때는 아 나는 이번에 할인해서 싸게 샀다라고 인식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평상시에는 가격대가 좀 높아서 선뜻 구매하기가 힘들었는데 아니 광고를 봤더니 시세보다 30% 싼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건 사야지. 이렇게 해서 이제 판매 가격에 차등을 둬서 판매량을 늘리도록 하는 게 적은 가격 전략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런 건 뭐 냉장고라든가 뭐 세탁 이런 데서 다 쓸 수 있는 경우죠.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나머지 기본적인 내용은 어렵지 않게 1번을 바로 답으로 찾을 수 있게끔 예, 유도한 게 작년 문제의 특징이었다. 이제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뒤로 넘어가셔서 56번을 보시면 마케팅에서 마케팅 믹스 전략의 구성 요소를 모두 고른 걸 고르라고 그랬을 때 저희가 이거 제가 유판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품 전략, 가격 전략, 유통 경로, 판매 촉진이니까 자 기억에 제품 들어가야겠죠. 플레이스, 유통 경로 들어가야겠죠. 니은 들어가야 되죠. 예, 그럼 기억하고 니은이 들어간 다음에 디귿에 프라이드는 안 들어가죠. 예, 그러니까 프라이드가 들어간 애는 틀린 거고요. 그러면 2번하고 3번이 남았을 때 차이가 뭐냐면 미음이냐 비읍이죠. 예, 근데 거기 봤더니 프로모션, 비읍이 들어가 있는 3번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뭐 제목 수준에서 답을 물어본 거니까 충분히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57번에서 보시면 일반적으로 수요 탄력성이 높지 않은 경우 예, 이 얘기는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가격의 여부에 크게 관계없이 물건을 이제 구매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다. 진입장벽이 높아서 경쟁 기업의 진입이 어려울 때 우리가 명품 브랜드 같은 경우는요. 그 브랜드로 이미지가 각인이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과 노력, 비용이 들어간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명품의 시장에 들어가서 나 스스로 명품이라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럴 때는 대부분 고가 전략이 적합하다는 얘기고요. 세분화된 수요자 집단에서 경쟁 상황과 자신의 능력을 고려해서 가장 자신 있는 수요자 집단을 찾아내는 것을 우리가 표적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57번의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59번에 가서 부동산 마케팅 및 광고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을 물어봤을 때
3번에 보시면 고객점의 마케팅 전략은 공급자하고 소비자 간의 장기적 지속적인 상호관계를 요구한다. 그러면 일단 틀린 거죠. 그건 관계 마케팅 전략이죠. 그래서 관계 마케팅 전략은 대부분 그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를 계속 소비자에게 각인시키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번 지문에 나와 있듯이 부동산 중개업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그게 유통경로. 또 좋은 조건의 융자를 알선해 주는 것도 유통경로 전략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59번의 답은 3번이 되더라. 예,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마케팅 전략 안에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60번에 보시면 광고를 설명하고 있는데 광고는 팔 사람, 살 사람을 모두 광고의 주체로 볼 수가 있죠. 부동산을 내가 내놓을 수도 있고 부동산을 내가 사기 위해서.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광고를 규제하는 근거는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기반을 두고 있고요. 틀린 건 5번인데 신문 매체 안내 광고라는 거는 요즘은 이 신문을 일간지를 잘 안 보시죠? 예, 이렇게 예전에 보면 이게 5단 통 광고가 이게 전시 광고고요. 요렇게 한 칸에서 안내라고 해서 작은 칸에서 구인 또는 구직이라든가 또는 부동산 이런 식으로 좁은 칸에서 광고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안내 광고라고 해요. 그래서 안내 광고가 이용 공간이 크다라고 그랬는데 그건 안내 광고가 아니라 전시 광고를 얘기하고 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는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구성을 해서 예, 마케팅에 대한 것까지 이제 정리를 다 하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는 개발 및 관리론에 대한 이제 빈출 지문과 더불어 감정 평가론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가 마무리될 때마다 배운 것을 복습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짬을 좀 내셔서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도 예습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거를 꼭 잊지 마시고요. 여름철 예, 날도 덥고 뭐 장마도 시작이 된다 그러고 많이 힘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예, 건강 관리에 신경을 쓰시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